자, 39번을 보자. 39번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이죠. 이러면 선생님이 가장 빠르게 푸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문장은,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어를 찾아. 핵심을 찾아서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 시작 부분에다가 바로 끼워 넣으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but as the earth's surface is curved. 자, 지구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there is a path.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어떤 길입니까? Look curved and hence longer. 자, on the planet. 자, 뭡니까? 평평한 지도에서는 그 길이 어떻게? 더 둥그렇게 보이고 더구나 어떻게? 더 길게 보인다. 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but which is actually shorter? 그 길이 어떻게? 더 짧습니다. 실제로는 평평한 지도에서는 더 둥글고 더 어떻게 그로 인해서 더 길게 보이지만 그것이 더 짧다는 그것이 더 짧다. Which is actually shorter 했다 밑줄 쳤어? 그럼 짧은 것만 찾아봐. 이 문장 보니까 3,700 마일이 나왔고요. 7마일이 나왔고요. 밑에 보니까 3,605마일이 나왔지. 어떤 게더 짧아? 나왔죠, 내용이. 그럼 몇 번에다 바로 끼워내면 되는 거야. 3번에다 바로 끼워내버리면 답은 바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안 읽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 문장에서 뭘 찾는다? 핵심을 찾아서 핵심어가 나오는 대명사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문장 앞에 딱 끼워 넣으면 된다는 문장이야. 이해되지?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좀더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보니까 but이라는 문장이 나왔지요. 그래서 imagine 상상해봐라. 자, 뭘 상상해봐라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상상해봐라. 너가 어떻게 여행하고 있다고 뉴욕에서 마드리로 여행하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봐라.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는 뭐냐? 만약에 너가 가장 짧은 거리로 가냐면 지구가 둥그니까 위도상에서 같은 위도에 있다 했죠. 뉴욕하고 마드리가.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바로 동쪽으로만 돌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3,700마일이더라 이거지. 그렇지만 그 밑에는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그렇지만 자 이렇게 갔을 때는 그 길이 더 짧더라. 그래서 3,605마일이 나왔지요. 차이는 뭐냐? 그래서 차이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항공사들은 알아. 뭘 알아? 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비행을 한다는 거죠. 대권 항로로요. 됐어요? 그런 글이었어. 자, 그래서 명령문이 나와 있고 예시가 나와 있어. 뉴욕과 마드리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짧은 길은 3,700인데, 자, 어떻게? 그렇지 않은 길이 있더라 이거지. 대권 항로. 그렇게 갔을 때는 3,605마일이더라. 그래서 차이는 뭐냐라는 문장이었고 항공사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문장이었다. 자, 보자. 주어진 문장이 있었죠? 주어진 문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자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밑줄을 쳐놔야 되는 거예요. but에다가, which is actually shorter.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뉴욕으로부터 마드리로 갔고요. 자, 여기는 같은 위도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경로는 3,700이었고요. B번에 보니까, 당신이,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갔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3,605로 가야 되고요. 똑같은 글이죠. 마지막 문장에 봐. 차이는 뭐냐가 나왔고, 그래서 비행사들도 그렇더라. 내용 자체에서 그렇죠.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주는 것은 이 문장에다가 하이라이트 선생님 쳐놓은 거에다가 여러분도 같이 치고 가라는 거야. 이해됐어? 한땀한땀 긁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봐봐. 우리가 둥근 지도 하면 라운드 맵할것 같은데 둥근 지도 같은 경우 뭐라고요? 플랫 맵 하죠. 알겠어요? 플랫 맵. 플랫 맵. 자. 근데 이제 하나로 우리가 펑크난 타이어 그러면 어떻게? 플랫 타이어 한다. 여기서는 플랫 타이어.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if you did that. 자, 뒤에가 앞에는 if절이 나오는데 뒤에가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와서 가정법 과거다 이거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인데 그럼 가정법 과거는 동사는 어떻게? 과거 동사지요. 비동사가 나오면 여기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will 하겠죠. 그래서 if you did that. 여기가 will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된다?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east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요. 저기 difference in distance 거리의 차이는 뭔가 사이에서 between two routes 이거 두 경로의 거리의 차이는 is due to the earth's curved space 지구의 어떻게 둥그런 표면 때문에 그렇다. due to는 전치사구죠. 그러면 curved하고 surface의 관계는 이 표면이 둥그렇다.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 이거지. 목조가 있지만 관계상 어떻게? Curved, 수동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 밑에 문장은 구문에서 가겠습니다. 자,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에서 왔다겠지. 동사에서 왔으면 뭐가 있다겠어요? 주어가 있고요.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부정어, 부사가 있다겠지. 거기서 니네 시험에 나온 건 뭐니?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나 of를 쓴다겠고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겠고요. 분사 구문은 뭐?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써준다겠지.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죠. 이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투부정사는 for나 of 다음에 나오니까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고 동명사는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 그다음에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니? 이건 안 되면 문법 시간에 다시 할게요. 이 문장 보니까 Airlines know this. 자, 항공사들도 알아요. 이것을 서태지야 알게? 그리고 자, arrange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동사가 나오는데 자,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죠. 그들의 파일럿들이 뭐 하더라? arrange to follow the great circle route죠. 대권 항로를 어떻게 운행하도록 합니다. 라는 의미상 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나 of를 쓰는데 of는 앞에가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온다 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성격이 아니니까 for로 가야 되는 거겠지. 이해됐죠?